욕먹으시는 거 없죠?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씩 사라져가지고 지금 없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매 같아 남매. 아, 오, 감사합니다. 남매면 안 되는데. 바로 빨아버립니다. 언제 오려나. 저기서 말 타고 달려오면 짱 멋있겠다. 오. 저 위에서 여섯 마리 물고 오면서. 업로드입니다. 차가 뒤집어지기 시작. 분용차랑 다르네. 이게 분용차야? 원래? 그래서 안 돼. 와, 건물이 멋있다. 아무리 봐도 굉장히 아 귀여워. 어? 설마 봤어? 어? 네? 뭐라고요? 여기 몇 킬로를 달려왔는데 이런 억가가. 그럼 우리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제 극한에 넣어주면 더 되겠다. 냐옹 오잉 오잉. 오늘 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알았어 알았어 먼저 줄게. 아 귀여워. 동물들은 원래 좋은 사람을 알아보거든. 어 진짜? 그래서 내주면 만드는 거 보여? 아 진짜 귀엽다. 왜? 어? 열리네? 도착했네. 비는 안 오는데 그래도 구름이 잔뜩 꼈어요. 하. 오.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힘들다. 힘든 일을 다. 목걸이 제일 재밌어. 아, 봉봉 못 참지. 와, 진짜 못 참지 못 참지. 덥다 이제. 나도. 이거 약간 옛날 다방 느낌? 아늑한데? 오! 우와 이거 진짜예요? 우와 발톱도 남아있어. 지금 직접 사냥하신 거예요? 네 그럼. 와 총으로. 총으로? 아 난 활로 생각했는데 아 현대화가 됐구나. 맞다 말타고 활로 잡았을 줄 알았는데. 아니지. 가죽이 생각보다 딱딱해서 저걸로 뭔가 갑옷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아 진짜 그러네? 딱딱해. 오, 그리고 땅 부드럽네? 뭐, 내몽골 쪽에 여기서 그런 걸 많이 사가거든요. 아. 여기서 사가서 거기 가서 팔거든요.
중국인들한테? 네, 중국인들한테 되게 비싸게 팔더라고. 맞아요. 그거 귀하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많아요, 몽골에? 많아요. 예, 딱딱해? 엄청 딱딱해. 덮고 쓰면 진짜 따뜻하겠다. 덥다가 그냥 자가에 떼는 테니요. 여기 보이는 경치가 죽인다, 진짜. 그림 같아. 나 가슴에 게장이 온다. 어디? 아, 귀여워. 우리가 생선 잡아줄게. 생선 잡으면 니한테 줄게. 진짜 귀엽네. 줬는지? 진짜. 아,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잡아올게. 이야, 이게 진짜 장난 아니다. 혹시 비가 솔솔 나갔으면 진짜 죽었을 것 같아. 눈 뜨거웠을 것 같아. 그 낚시 고수님들이 스팟을 아실 거야. 따라가면 돼. 계속 옮겨 다녀야 돼. 갈매기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 아, 갈매기 많은 곳. 갈매기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부러진 거예요? 어머, 어떡해 이거? 근데 얘네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다리에 다리에 걸려 있어. 나를 잡았는데? 잡았네. 아, 잡았네, 잡았네, 잡았네. 아, 오, 싱싱하다 요놈. 하트는 애들만 계속 잡는 거 아니야 너무? 나 한옥으로만 봐. 와, 근데 멋있다 이거. 아까 사장님한테 막 여기 할 거 없다고 징징거렸는데 되게 멋있네. 일단 난 이쪽 갈게. 아. 오! 과연? 그냥 걸린 거 같아. 어? 풀을 낚으셨네요? 풀을? 풀을 낚으신 거 아니... 오, 이제 약간 낚시꾼의 허수 좀 나나? 어, 낚시꾼 태가 좀 나는데요? 딱 의자만 있으면 이렇게 딱 앉으면 완전 저기까지. 아, 처음이잖아. 그럼. 오, 멀리 갔다. 어? 뭔가 미역국. 예. 멀리 갔어, 멀리 갔어. 양양 미역국이다 오늘. 기다려라. 미역국 딱, 미역국 딱 돼. 멀척이네. 멀척이다. 30cm 넘겠네. 아이씨, 안 되네. 역시 원래 기다리는 행동이었나? 아, 원래 낚시 기다림이야. 초심자의 행운은 무슨? 드립지 안 잡히네 진짜. 잡으셨어요? 저희도 미역만 낚여요, 미역. 와, 너무 멋있다. 물 위에 이렇게 있는 거. 그치, 어떻게 저거 했지? 여기도 뭐 밀물, 쌀물이 있나? 와, 저 개 멋있어. 어, 근데 여기 너무 줄퍽줄퍽해. 초원 같은데, 다 물이야. 뻘밭 같은 거야.
무슨 소리 들리세요? 물소리? 그 물을 벗어놨다? 그럼 똥밭. 예, 딱 저기 풍경만 보면 와 이쁘다 멋있다 하면서 사진으로 남길 텐데 사실 그 가는 길은 물밭 아니면 똥밭입니다. 여기 흙 같은데 다 똥입니다. 좋았다? 좋았다. 아버지 어깨가 한없이 내려가 보이네요. 입지는 왜 이렇게 신났냐. 어깨가 너무 마음에 들어. 재미의 밀도로 나가. 잘 잤어? 아 너무 힘들었다. 우와. 고친다고 고쳤는데 여기는 룬이란 곳인데 지금 차 타고 나 차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여기가 자동차 정비소거든요. 자동차 정비소고 여기 뭐 주유소고 모텔이라서 자동차 관련된 거는 그냥 여기서 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용접하고 있는데 시골인 것 같거든요. 근데 똥이 짱 많아. 몽골은 어디를 가나 진짜 똥밭이야. 인도는 소랑 개만 똥 싸는데 여기는 소, 말, 염소, 돼지 다 싸. 낙타까지 싸지. 낙타까지. 다 싸. 우리 토 망한 것 같아요. 그나마 할 게 말 타는 거였는데 오늘 말도 못 할 수도? 몽골 투어 가서 말 한번 못 하고 끝날 수도? 아 너무 노답이야 지금. 한 게 없어. 아 낙타 잠깐 탈 때 그때까지는 신났다. 뛰어간 염소가 귀여워서 그게 마지막 일줄이야. 한 사람당 거의 뭐 70만원? 근데 아무것도 안 해서 진짜 말도 안 타고 낙타 잠깐 타고 말 타겠지 설마. 아, 난 저번 투어까진 그래도 다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투어사의 문제인. 저희 책상 갈 때도 터져 있었던 거예요? 원래 찢어졌어요. 아 너무 밟았나 봐. 헬스까지 가는데 넉넉답고 그냥 3시간 반 걸릴 것 같아. 얘한테 보고 해놨어. 진짜 투어가 망하려니 진짜 별의 별게. 와 나 이런 투어 처음이야 진짜. 그래 타이어가 터지질 않나. 나 사고 난 거 진짜 처음 봤어. 근데 솔직히 우리 차가 잘못했어. 어 나도 우리 차가 직진하고 있는데 우리 차가 갑자기 좌회전했어. 그래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계속 좌회전해서 어? 예. 근데 진짜 깼다 싶었는데 박았어. 저 앞에 차가? 이쪽에서 우리 왼쪽으로 왔고 우리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좌회전을 했는데 바로 여기다 박았어. 내 옆에다. 다른 의미로 재밌는 투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아니 근데 투어 중이면 저희 저렇게 싸우고 있을 게 아니라 해결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거 금방 안 끝날 것 같은데? 아. 사실 오늘 말만 타겠다고 한 게 아니라 동상도 올라가고 사원도 올라가겠다 했었는데 맞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 테르지에서. 안녕하세요. 수비 씨.
어? 이렇게 가? 끝나? 이러고 그냥 간다고? 근데 앞 범퍼가 나갔던데 저 철? 맞아. 자, 내가 했던 투어 뒤에서 1등 다녀놓고 진짜 개노답 투어다 이거. 진짜 한참 늦게 도착하고 뭐 한다는 거 다 못하고 개노답이네 진짜. 개짱난다. 개추워. 그리고 말 타야 되는데 솔직히 다 아, 어, 근데 이거 허리가 아까 해가지고 여기에 꿍했어. 우리 차 이거예요? 우리 장가? 이건 적수. 아닌 적수. 아, 이거 막은 건가? 이거 뭔가? 아, 또 모자 쓰자. 빨리 할라. 할라. 또 그렇다. 아, 또 봤어, 민혁. 아, 또 우리 팀할 때 달래. 여기. 어때? 재밌어? 어때? 진짜 먹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 맛은? 엄청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짱 멋있네. 집 없네. 밑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위험하겠지? 응. 또 페라 하나 있잖아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신세 네. 많으셨습니다. 진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찾아갈 수 있죠? 네네. 네. 기도하고 가볼게요. 네. 이사님도 감사합니다. 바이 네. 할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다 짜잔했던 투어였다. 고생해. 경기 잘못 아니야. 어? 아니 이렇게 울고 있는 와중에? 남편 생일. 아 너무 속상하다. 아 너무 원골 속상해요. 되게 좋아해서 지금 세 번째 온 날인데 저희가 지금 마지막 날에 돌아오는 길에 ATV를 했거든요. ATV를 했는데 그 강가에서 ATV를 탔는데 강가 근처 강둑이 너무 경사가 심한 거야. 그냥 움푹 파여 있는 거야. 근데 거기를 꼬맹이 가이드가 그냥 달려가지고 우린 가이드 따라 가는 거거든요. 갔는데 거기 아내가 그쪽 가다가 뒤집어져가지고 ATV랑 같이 강물에 풍덩 빠졌어요. 그래서 ATV가 침수돼가지고 엔진을 갈아야 돼. 엔진값 부러졌어. 80만 투구리. 어, 근데 강물이 너무 세가지고 한번 타면 ATV까지 다 날아갈 뻔했어. 아 근데 사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막 서럽고 눈물 나진 않는데 지금 몽골 와서 좋았던 게 없어가지고 전화부터 아, 휴대폰 털리질 않나. 아 너무 속상해서 막 눈물이 제가 진짜 밖에서 웬만하면 잘 안 울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 나 오늘 동행들 다 있는 데서 막 울고 펑펑 울고 막 아 막 그 ATV 그 업체 사람들 앞에서 막 울고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이렇게 꼬인 투어도 드물 거야. 가다가 타이어가 터질질 않나. 교통사고가 나질 않나. ATV가 뒤집어지질 않나. 아 진짜 프로공 기사님들 진짜 웬만큼 운전 잘하는 기사님 아니어가지고 사고 나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우리 오는 길에 다시 사고 날 뻔했어. 그죠? 어, 제 인생에 이랬던 여행이 없어요. 그리고 또 더 아까운 거는 투어가 좀 노잼이었어. 아, 뭐 가이드 그분이 나빴다라기보다는 그냥 투어 자체가 별로 할 게 없는 투어였고 여행사가 그리고 뭐 거리 같은 것도 제대로 말을 못 해줘가지고 애초에 그게 가능한 투어였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동만 한 투어? 응 진짜 이동만 했어. 그리고 이제 가이드님이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막 빠삭하게 알고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누구나 그 역할에서 잘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장님은 사장으로서 뭐 잘하시는 것 같았어. 이제 관리자지. 실무에서 벗어나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뭐 사원을 갔다 이러면 박물관 가서 설명을 하는 그런 게 약간. 우리랑 같이 관광하고 계셨어. 그래서 뭐 가이드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좀 힘들고, 그냥 사장님으로 이렇게 딜하거나 뭐 같이 놀거나 그냥 자유롭게 코스 바꾸거나 이런 거 할 때 좋은 분. 맞아.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뭔가 이전 가이드들이랑 하지 못했던 뭐 역사 얘기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었던 건 좋았고, 뭔가 누구 하나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야금야금 조금씩 뒤틀린 게 이런 어마무시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400일 동안을 여행할 사람인데도 이 일주일이 아까웠거든요. 근데 휴가 내가지고 딱 요것만 하러 오신 분들이 얼마나 아까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몽골 세 번이나 여행을 해봐서 이전 두 번은 그래도 항상 좋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소매치기 조심하시면, 그리고 안전사고 유의하시면 그래도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